더워도 오늘만 미역국 먹어. 우리 엄마 미역국은 끝내줘요. 그렇잖아도 미역국 먹고 싶었는데. 어, 맛있어요. 맛있다니 고마워. 아이고, 좀 어때? 붓기도 빠지고 많이 좋아졌어요. 언니 어디 다쳤어? 육상 연습하다 무릎 다쳤어. 심한 타박상. 그랬어? 나 술 마셔서 몰랐네. 아니, 아플 텐데 오늘은 쉬지 그래. 수업 꽉 차서 출근해야 돼. 이래가지고 어디 수업 하겠어? 조심하면 돼요. 아니 저기 바쁘겠지만 출근하는 길에 우리 필정이 학교에 좀 내려주면 안 될까? 됐어요 엄마. 정 힘들면 택시 탈게요. 그래요, 태워다 줄게요. 자꾸 움직이면 무리도 갈 거고 빨리 나아야 연습도 제대로 하죠. 맨날 만원 버스, 만원 지하철만 타다가 이렇게 여유롭게 출근하니까 좋네요. 오늘 하루쯤은 쉴 수 있지 않아요? 수업도 수업이지만 기간제 교사라 결근하면 재계약 때 영향 있어요. 기간제 교사는 뭐 아프지 말란 법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어떻게든 정교사 될 거예요. 정교사도 중요하지만 내 몸 아프면 다 소용없어요. 부모도 자식도 대신 아파주지 않잖아요. 걱정해주잖아요.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. 난요, 가끔 아픈 게 좋을 때가 있어요. 가족들이 막 관심 갖고 걱정해주잖아요. 어제 민호가 얼음 찜질해주는데 행복했어요. 얼음 찜질은 내가 더 많이 해줬거든요. 그쪽도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덕분에 편하게 왔어요. 퇴근은 어떻게 할 거예요? 저녁 때쯤 되면 괜찮아지겠죠. 버스 타고 갈게요. 택시 타고 가요. 그럴게요. 돈 아끼지 말고요. 안 타고 오겠다는 대답 같아서요. 내가 알아서 해요. 은근 고집 세.